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바로 오늘 저녁 중국 대표팀을 상대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두 번째 경기를 치르게 되고 중국 현지에서는 이미 이번 경기 경기장 좌석이 모두 매진되어 정말 역대급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한 중국 대표팀 수비수가 손흥민 선수에 대해 공개적으로 선전포고를 하면서 반드시 손흥민 선수를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바로 오늘 저녁 9시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중국 대표팀을 상대로 경기를 펼치게 되는 오늘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상대하는 중국 대표팀은 현재 FIFA 랭킹 79위 자리에 위치한 24위 우리나라 대표팀보다는 훨씬 더 기본 축구력 자체가 명백하게 떨어지는 약체팀이라고 할 수 있고 트랜스퍼마크트 기준 선수단의 객관적인 시장가치 평가액이 무려 15배 이상 차이가 나는 데다 중국은 유일한 유럽파였던 우레이 선수마저 국내로 복귀해 현재 전원이 중국 슈퍼리그 소속 선수들인 만큼 아무리 중국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라고 해도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이재성, 정우영 등 유럽 빅리그 무대에서 활약 중인 스타 선수들을 보유한 우리나라 대표팀을 상대하기에는 도저히 무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대표팀은 주장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이 가장 클 수밖에 없고 손흥민 선수는 경기 내내 온갖 견제를 받으면서 플레이를 펼치는가 하면 경기가 끝난 뒤에는 상대 선수들이 몰려들어 유니폼 생탈전을 펼치기도 하는 진풍경이 매일같이 펼쳐지는데 오늘 대한민국 대표팀을 상대하는 중국 대표팀의 한 수비수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 공개적으로 선전포고를 하면서 반드시 손흥민 선수를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베이징 시간으로 11월 18일 저녁 축구 국가대표팀은 선전으로 돌아온 후 선전 유니버시아드 센터 보조 경기장에서 첫 훈련을 진행했다. 태국에 2대1로 승리하며 팀의 분위기는 좋아졌고 경기장 밖 수십 명의 팬들의 함성 소리에 선수들은 고개를 들고 손을 들고 팬들과 소통했다. 처음으로 국가를 대표해 대회에 출전한 장성룡 역시 훈련에 앞서 한국과의 경기를 기대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200%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룡은 태국전에서 팀이 전반전에 실점을 내준 뒤 위험한 시기를 이겨내고 팀 전체의 노력 덕분에 마침내 승리를 거뒀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이번 경기 수비력은 괜찮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동아시안컵에서 선발된 이후 이번 태국전은 장성룡의 첫 대표팀 경기라고 볼 수 있다. 경기 막바지에 약간의 부상을 입어 교체로 나갔으나 오늘 훈련에는 장성룡이 참여하여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여전히 대한민국과의 경기에서 주축 선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장성룡은 한국팀에 낯설지 않은 선수로 지난해 동아시안컵 첫 경기에서는 장성룡이 주전으로 출전했다. 올해 6월 중국에서도 아시안게임 양측 대표팀이 두 차례 대결을 펼쳤다. 아시안게임 8강전에서는 장성룡이 레드카드 출장 정지로 경기에 나서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고 이는 축구 대표팀이 전반전에만 두 골을 허용한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장성룡은 우리 수비진은 지난 경기를 포함해 한국의 경기를 많이 지켜봤다. 손흥민은 양발이 다 능한 높은 수준의 선수이다. 하지만 동료들과 전술적으로 협력해서 막아내겠다. 알렉산더 양코비치 감독 또한 전술적인 부분을 연구하고 있다. 경기장에서 직접 지켜보라. 장성룡은 월드컵에서 두 골을 터뜨린 한국팀 센터 포워드 조규성에게도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가 월드컵에서 헤딩골 두 골을 넣은 것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 대표팀의 주전 공격수인 조규성을 경기에서 만나면 막을 자신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장성룡은 즉각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긍정적인 답을 내놓았다. 이것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중국 대표팀과 한국 대표팀 사이에는 실력 면에서 분명한 격차가 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이번 대결에서 축구 대표팀은 도전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장성룡은 우리는 열심히 싸워야 하며 우리의 힘을 200% 활용해 한국과 싸워야 한다 라고 팀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라면서 중국의 장성룡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는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장성룡 선수는 2000년생 비교적 어린 나이에 중국 명문 구단인 상하이 선화의 주전 센터백 자리를 차지한 선수로서 사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중국 수비수답게 굉장히 거친 수비를 펼치는 강한 피지컬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로서는 사실 이러한 집중 견제가 한두 번도 아니고 늘 겪는 일이기 때문에 알아서 잘 대처를 하겠지만 중국 대표팀은 유독 거친 플레이 스타일을 가진 팀인 만큼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도 이번 경기에서는 어느 정도 경계심을 가지고 플레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오늘 우리나라 대표팀이 중국 대표팀을 상대로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 저녁에 있을 경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